이번에 소개해드릴 극은 동치미입니다. 이 극은 노량진 CTS 아트홀에서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노량진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직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쭉 걸어오시다 보면 이루다 스피치 학원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면 목적지인 CTS 아트홀이 나옵니다. 이곳 지하로 내려오시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제가 관극을 했던 2024년 5월 8일자 캐스트입니다. 아버지 역의 김진태 배우, 어머니 역의 김계성 배우, 큰딸 김정임 역의 이효윤 배우, 아들 김경원 역의 안재환 배우, 작은딸 김정연 역의 안수현 배우입니다. 티켓 수령은 1시간 전부터 수령 가능하고 객석 입장은 공연 시작하기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주연 배우의 얼굴이 캐리커처로 바뀌었지만 인자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시작 전 무대입니다. 100분, 사실상 120분의 공연이 이루어졌던 무대입니다. 대략적 내용은 부모와 가족 간의 사랑, 갈등, 화해, 삶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극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여러 매개체에 부여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극의 제목인 동치미입니다. 그것은 막내딸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을 담았고 두 번째로는 하모니카입니다. 아버지가 연주하는 하모니카를 통해 무뚝뚝한 아버지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소나트를 보여주며 사랑을 표현하자 그것을 따라하며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단점이 꽤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배우들의 문제였다기보다 엔지니어의 실수가 컸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가장 컸던 것은 음악 문제였습니다.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배우가 무대 위에 등장을 함에도 음악 소리가 줄지도 않았고 심지어 배우가 대사를 치는 순간에도 음악이 흘러나와 대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파트가 끝이 나고 배우가 퇴장하는 중간에 조명이 체크가 되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 빌드가 되며 배우들의 이동 동선이 전부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이 연극의 주된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는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 연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극 동치미는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노량진 CTS 아트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튼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